지금부터 제가 상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이용해서 등 부분 전반을 풀어줍니다. 특히 광배근을 많이 풀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극하근을 특히 풀어주는 편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등 근육을 폼롤러를 이용해서 밀어주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반복해서 풀어줘서 단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마사지볼을 이용한 근막 이완입니다. 특히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인 극하근 쪽에 마사지볼을 위치해서 그대로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 부분에 단축이 많이 느껴져서 신경 써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사지볼 사용 시 좀 유의사항은 이게 관절 부분을 지속적으로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축되어 있는 근육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근육 부분이 아니라 관절 부분을 지속적으로 비비게 되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극하근이 단축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흉근 및 삼각근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를 어깨 높이보다 살짝 위로 해서 발을 11자로 놓고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가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늘려줍니다. 다음은 대원근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지난 영상에서 물리트니스 김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동작을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양 팔을 수직 아래로 내리면서 그대로 몸통을 뒤로 빼주면 대원근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능형근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양 발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준 뒤에 무릎의 각도를 90도 정도로 유지시켜주고 한쪽 팔로 반대쪽 발의 뒤꿈치를 잡고 나머지 팔로는 그 뒤꿈치를 잡고 있는 팔의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다음은 후방관절낭 스트레칭입니다.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동작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완골두에 손을 위치하고 해당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유의하면서 팔을 아래 방향으로 누름과 동시에 회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어깨 뒤쪽에 있는 후방관절낭이 팽팽해지면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곧 어깨 관절의 가동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물리트니스 김선생님 채널에서 더욱더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 월 슬라이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회전근개 기능 강화 및 전거근 기능 강화를 위한 동작입니다. 수건을 벽에 대고 루프밴드 등으로 저항을 걸어준 뒤에 어깨를 앞으로 전인시키고 양팔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그대로 벽을 앞방향으로 누르면서 동시에 위로 밀어줍니다. 어깨 근육과 동시에 전거근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상체 스트레칭이 마무리되고 상체 운동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